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오렴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깃발입니다. 본 시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에돔 족속과 치열한 싸움 때에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중간에 참패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 다윗이 에돔을 섬멸하기 직전에 전황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잠시나마 이 이스라엘과 다윗은요, 패배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이런 패배,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가 있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이 잠시 어려움이 있고 또 잠시 적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빨리 군사를 보강해서 적들과 대적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패배에서 또 인생의 위기에서 믿음의 자녀가 취해야 될 삶의 교훈 또 삶의 자세를 교훈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패배를 통해서 신앙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의 공격으로 큰 공격에 빠졌다는 전가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 패배가 이스라엘 군대의 무력함이나 또 나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 사건을 겪게 될 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또 열어주시겠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1절, 2절, 3절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께서 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마치 네, 이리 때처럼 공격을 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소동과 소요가 일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직면한 패배와 시련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전쟁의 수세를 단지 이 군사력의 열세로만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과 또 주의 분노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또 전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것은 절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요, 고난도 유익이 돼요. 다윗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잖아요. 적에게 잡히면, 적에게 삼키우게 되지면 온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무엇인가 주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시적인 고난, 적의 침공, 자신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는요, 지금 열세에 놓여 있었잖아요. 적의 침공을 받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시시각각 많이 닥쳐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본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이런 응답,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아침이 승리의 깃발, 또 응답의 깃발을 꽂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 회복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언약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 5절에서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나 패배를 통해서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처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면 또 잘못된 것이 있었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승리의 깃발을 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에돔 군사의 이 공격과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결론 내린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요, 지금까지 이 두려움과 탄식 또 불안이 모두 사라졌던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전사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승리를 주실 줄 확신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큰 기쁨과 확신으로 외쳤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신에게 참된 승리, 에돔에게서 승리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에돔을 물리치고 다시금 에돔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아직도 이 적의 공격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에돔을 꺾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승리의 찬송을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패배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의 마음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에돔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책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요. 다윗처럼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이 어려움 또 어떤 때는 정말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좌절감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신앙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금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요,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실 줄 믿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시작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